좋아. 아 영태형. 아 영태형이야 역시. 아 나 아니야 나 아, 아니야. 믿었지. 나 아니야. 아 믿었죠 저는. 나 아니야 니진이야. 아니야 아니야. 형이 진짜 낚시 쫄았어. 어! 왜왜왜왜아 타요. 뒤에. 이거 잡는다면? 잡지. 어 뭐지? 왜 안 빼지? 어! 당군! 와! 아 형! 이야! 아, 잡지! 미니어 쳐서 히프해놨네. 아 잡지 형! 이야 대박이다. 잡지! 보호만 낚시지 형! 아. 형도 낚시 한번 했으니까 나도 낚시 한번 해야지. 야 이게 이 조합이구나! 그럼 형 우리는 됐나니까. 다음 템은 뭐가지? 형 나 파랑이즈 갈까? 아니죠 그거. 알겠어. 아니 아니야 마음대로 하세요. 파랑이즈 좋아요. 난 파랑이즈 스타일이 아니라서. 빨라지게 해드림. 빠르죠 빠르죠. 굉장히 빨라요. 남이 패시브가 있어서 빨라집니다. 어? 쓰지 말걸 그냥. 엄청 빨라요. 고래잎 냄새. 22대. 농협되면 폭발합니다 진짜. 어 형 시스타 10개밖에 안 나요. 우리가 이기고 있죠? 지고 있어요. 15개인데? 괜찮아요 지금 키를 먹었잖아 우리가. 아 15개구나. 킬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앞서고 있어. 짤짤할 때 얘기하세요. 이 넣어드릴게요. 기회가 하나도 없네. 오 나이스. 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자르반이 잘하나군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너 자꾸 아군이 당하니 어디서? 어 왜 이렇게 세냐 그거? 뭉쳐서 뭉쳐서 맞아가지고. 괜찮아요. 내가 이겨요 이거. 와드. 아, 왜 이렇게 세냐? 쟤 무슨 AP 운균가봐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저거 없애야 되는데. 미니언은 계속 나오거든요. 키가 너무 없다 지금. 와드 좀 받고 올게요. 소라카 너무 나댄다. 잡겠다 저거 좀. 소라카 피 많이 달았네. 힘 입고 그러는 건가? 20도 온다 나이스. 오케이. 아 이번엔 좀 없는데 스텝이. 오래 잡았다 이거. 소라카가 안 돼. 어머니. 나이스. 누가 먹든 상관없어. 잡으면 되는 거야. 니신 좋아. 물감은 일부러 안 맞췄습니다. 아 알아요 형. 알죠 제가. 오 이거 뭐야 이거. 라인 같이 형 흡혈하세요. 어, 어, 예. 나 같이 밀어요. 어이 뭐야. 자르반 자르반. 예 그거 있어요 그거. 대마샤 대마샤. 다 왔다. 어. 아 이거 빠져야 된다. 쭉 빠져야 되는데. 어. 안 될 것 같아. 형! 용서하세요! 용서해 나를! 잘했어요. 그쵸? 아 탈진 괜히 뺐다. 야, 버릴 땐 버려야 돼요 형. 네 맞아요. 나 서포터니까. 그냥 난 타워에서 버틸 걸 그랬나? 그러진 않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꾸 방청객에서 속닥속닥 거려. 그러니까 타워에서 큐를 맞추면 이들 어쩌고저쩌고. 임룰 임룰. 네. 아 임룰은 아니고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아 그럼요. 아 좀 귀 기울이게 돼요. 좋은 것 같아. 아 네. BF 지금 딱 형 BF 제가 네. 나와야 되는 타임이라 딜로스가 좀 있거든요. 나온 게 아니고? 네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 파랑이즈 가도 되는데. 아 파랑이즈를 제가 싫어해서. 저랑 파랑이즈랑 좀 안 맞아요. 소라카가 생각보다 진짜 아프다. 근데 진짜 약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약해요.
어, 이제 많이 단다. 네, 많이 달아요. 제가 당구님 못 믿는 게 아니고 더블 선발했어요. 안 돼, 그 좋아요. 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밀리고 있어서. 오, CS 잘 드신다. 저요? 아니네. 20개 지고 있는데? 25개 지고 있어요. 져서. 어, 수락하다. 피만은 아니고. 침묵 보드. 엄청 아프다. 야, 나 평타 되게 쎄. 이제 쏜다. 형 뒤로 천천히. 캐리바! 어, 뭐야? 뭐야, 다이네까지 왔어. 안 돼! 만화가 없어, 만화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 캐네 와요, 캐네 와요, 캐네 와요, 캐네 와요, 캐네 와요. 잡을 수 있어, 다 잡을 수 있어. 다 주고, 다 주고, 다 주고, 다 주고. 보여줘! 가자, 고! 고! 그렇지! 피자! 나이스! 왜 하나밖에 없지? 왜 하나밖에 못 잡았지? 아, 대박이야, 대박이야. 한 3명 잡을 줄 알았는데. 아, 뭐, 욕심부리면 안 돼. 아, BF가 되게 아쉽네. 돈이 100원, 100원 모자른데. 도랑금 팔까요? 헤일이 급으로 안 맞았어. 예? 도랑금 팔까? 아니, 아니. 돈 없어요? 50원 모자. 형, 50원 채울 때까지 갈, 형이 좀 막타 좀 들치고 계세요. 50원? BF만 딱 사고 갈게요. 어, 미드 밀리는데. 어, 피들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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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어. 원딜은 집에 있고. 아니 돈, 돈, 돈. 다 모았어? 미드 뭐, 뭐야? 미드 왜 이래? 미드 밀었어요, 아트웍스. 심한데? 잡으러 가자. 아, 정조준? 갑시다. 이 피읍바. 정조준 고. 정신. 어, 지금이죠. 들어갔어요, 형. 들어갔어요. 아이고. 형. 잡았다, 잡았다. 피읍바. 못 잡았어, 못 잡았어. 다시 살아나. 나 아트로스 Q했는데 왜 뒤에 놈이 맞냐? 형, 근데 이거 3킬 차이밖에 안 나고. CS 30개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네. 해볼만 해요. 우리가 캐넨이 있으니까. 저 BF 나왔어요, 이제. 아, 이거 뭐야. 소라카 부기야. 갑니다, 가. 궁 왔어요. 좀만 버티세요. 우린 모두 바다로 돌아가는 인명이에요. 아. 이신 또 온다. 와, 너무 세다. 바다로 돌려보내드리죠. 와, 클래식 조합 세네. 날 필요로 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다이애나 온다, 다이애나 온다, 다이애나 온다. 뒤로. 다이애나가 너무 아파요. 아트로스 쏜다. 오려다 마네. 어, 오인이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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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 무조건 빽, 빽, 빽. 오인. 제가 찾을게요.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욕 먹네? 뭐야, 용이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럼 가나요?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조용히 해! 옆에 계속 꿈시렁대! 아, 이상하게! 회의를 날렸어야 된대, 야! 공개 발표하면 안 돼, 이래서! 아!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더 짜증나! 그러니까! 아, 그럴까 봐, 후회하잖아, 막! 옆에서 꿈시렁, 꿈시렁! 어,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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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렇지! 나감. 뭐죠, 아트록스? 나 왔음? 어, 그거 싸우면 안 되나?
피데스콘 없어요? 있는데? 아 진짜 세다. 아드가 없어가지고 이거 헤일 썼으면 잡았는데 아 너무 아꼈다. 바텀 잘 밀어놔서 천천히 하죠? 해볼만 해요 형. 다이애나 너무 컸네요. 네 참말합니다. 제가 지금 오데스인데 돈 얼마 안 돼요. 패치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형 저 이제 나와요. 뭐요? 피바락이 나와요. 피바락.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블루다 블루. 블루 뺏기는데 이제 좀 딜 돼요 저. 파도를 타고. 파랑이지랑 별로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4킬 차이에 누가 잘 컸지? 다이애나가 잘 컸구나. 모험이 날 부르네요. 나 너무 많이 죽었다 진짜. 형 몇 번 죽었어요? 5번이요. 5번이요? 그렇게 많이 죽었지? 형 저 바텀에서 크다가 합류할게요. 네. 오우씨. 바텀 안 보이는 게 좀 불안하다. 도쿄가 안 보여. 아 나도 왔다. 도쿄 왔다. 맞아 이제 왔어요. 빠져요 빠져. 글로 간다. 저요? 예. 네. 아직 안 빠져. 이거 빨리 미쳐 빠지게. 아니야 안 가. 오. 뭐야 이거? 아 이거 피들 궁 피들 궁 궁 궁 간다. 우와 하나만 잡아라 하나만 하나만. 나이스 오케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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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빽빽빽빽빽. 이진님 빨리 오세요. 안돼 안돼. 이거 밀고 밀고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이제 와야 될 것 같은데. 더블 킬. 아 이제 왜 부르지? 아니 아니 보 부시라고. 그렇죠? 아. 이제 와야 뭘 하지 막 그러네. 지키면 되는 거야. 아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아 괜찮아요 형. 다단히 동정심장이 없답니다. 한글 채팅이 안 되네. 날 필요로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아 이기죠. 이거. 피들궁에 캐넨궁만 잘 들어가면. 아 그럼요 이기죠. 이기려만 온다면. 제가 이제 킬 안 먹는 게 중요하겠네요. 너무 많이 죽어서. 바텀에 두 명. 저도 같이 형 와드 두 개 샀어요. 와드 같이 하려고. 아, 템 맞추세요 그냥. 거의 다 나왔어. 스태팅만 나오면. 어 미리 눌 수 있어. 어 안 되나? 이제 누가 풀어? 미리 누는 게 알 것 같은데 이제 바텀에 두 명이 아 올라온다. 그래도 좀 때려놓으면 좋은데. 5초. 옆에 소라카. 다이애나가 엄청 컸구나. 용감하게 파도에 났어요. 들이. 궁이 피들궁 없다 지금. 아, 그러면 라인이 그러면 못 이기겠어요. 바텀 막으러 가야 되나? 어 이거 이니시할 것 같은데? 우리 2차까지 없어. 이거 와야 돼. 정신 없어. 미지 저기 자르반 내려간다. 안 죽겠지? 모험이 날 부르네요. 아트록스 미드. 아, 와드로 다 죽고 다니네. 그립스 저기 있고요. 여기서 한 타겠는데? 아야, 좀 나이스. 어? 좋아요. 다이애는 위치가
박정희 자꾸 혜일이해. 지금 혜일이다. 어, 아트로스 미리 민다. 아, 저걸 잡아야 되는데, 그 길을.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아, 지금 못 가게 하네. 야, 나만 가네? 나 못 막을 텐데. 오, 씨. 패시브 돌아왔어, 씨. 제압되었습니다. 좀만 시간 빨리. 가고 있어, 뒤로 갈게. 나한테 올 거야. 예, 피만 채워, 못 채우게. 나이스. 어, 마! 누가 탔어. 억제기가 파괴되었어. 미션 나이스. 괴물 같은 녀석. 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 미드 밀고. 형, 너 3킬번 어때요? 이길 것 같아요. 네. 아, 이길 것 같아요. 이제 잘 걷고 한타 조합이니까. 아, 이길 것 같아 진짜. 끝났어요 이거. 아, 진짜예요. 등만 잘 맞추면. 우리 궁 없는데. 없는데. 한타 조합인데 궁이 없는데 싸우네. 피들만 있네. 피들은 모아야 되는데. 바텀 밀리고 있네. 유리가 아까 그 바텀 1차 민 거 있잖아요, 억지로. 네. 그거밖에 없네, 깨진 게. 이거 봐. 같은데? 진짜 빼요, 빼. 없어요. 피들 저 캐는 없어요. 한타만 잘하면 될 것 같네. 제 지키는 위주로 할게요. 아, 좋아요. 와드 바깥 가가지고. 바텀을 궁으로. 용 간다, 용. 용 한타에서 어떻게 한번 안 되나? 여기 아트록스 숨었고. 어? 숨었는데 아닌가? 오! 나와야 돼. 아트록스. 나이스!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야 근데? 왜 좋지? 아 근데 좋았어요. 제가 날 왜 지키지? 제가 이니시를 걸게요. 이거 좀만 크면 나 이길 것 같아요. 아트로스가 탑이네. 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홍길동이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됐지? 봐봐. 이럴 때일수록 시야를 밝혀야 됩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탑 도망가야 되는데? 저 탑 어떡하냐? 아, 미드 도망가야 되는데? 어, 저 아트록스 이거 뭐야? 아, 제가 너무 똥 쌌네요. 아니에요, 형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조합은 좋아. 한 번만, 한 번만 걸립니다, 한 번만. 남들은 많이 봤다. 우리 한 번만 딱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바론 가는 거 아니지? 제대로. 저 와드 다 형이 박은 거예요? 바론 스멜.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박던데. 이길 것 같은데? 어? 바로는 안 가네. 정비하러 갔나봐. 네. 날 필요로 해. 저 이거 이길 수 있어요. 미드에 막으면 된다. 한번 잘 밀어놨고. 아트록스 없을 때 딱 싸우면은.
한타만 하면. 어? 바로 갑니다. 캐넨! 캐넨이 없어서. 캐넨 빨리 와야 되는데. 이거 못하지? 헤일을 쓸 수도 없고. 빼야 돼. 형, 저. 또 우리 저기 아 정말 오늘 방송 예 굉장히 아 좋은 방송이었고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영태형 이렇게 해서 다시 빵점이 되셨네요. 제 잘못으로 진 거라서 할 말은 없네. 아니 제가 잘못했죠 형. 아니에요 잘하셨는데 제가 똥을 싸서.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오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금장을 올라가시려면 듀오가 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듀오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듀오를 하면 안 되고 6개 걸려요. 오늘 영태형이 사실은 혼자 솔랭만 2승하셨어요. 듀오에서 2패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 잠시만.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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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한데? 어? 네, 그래서 뭐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아, 비참해. 아, 씨. 뭐라 그러시죠? 비참해. 아. 그냥 지면 되는 걸. 그래서 오늘 아무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영담입니다. 끝났네. 네, 끝났습니다. 0점 축하드립니다. 박수 치는 거야. 아니, 0점 대 0점 축하합니다. 근데 박수를 치고 있어. 박수를 왜 쳐? 박수를 왜 치지? 아, 이길 때 박수 치지.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제닉스와 함께하는 은밀한 게임 교수 3부까지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게임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또 할인 상품 제니스 마우스패드와 제니스 마우스패드와 함께 게임을 진행해봤네요. 저를 0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아 제니스 마우스패드 형은 2승을 했는데 제가 저랑 듀오를 하는 바람에 형이 0점이 되셨네요. 아니 근데 제가 둘 다 똥 싸가지고 진짜. 아니 이게 듀오를 못하겠어요 진짜. 아니 저도 똥 쌌어요. 아니 진짜 잘하셨어요. 왜 그래요 형? 이제 와서 이미지 관리하신 거예요? 네.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아, 제가 똥 쌌으니까.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오늘 연구 함께 해봤고 영태형 일단은 좀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하고 마지막으로 질문. 아 질문이 있나요? 페이스북 또 많은 질문이 분들이 있나 봐. 엄청 많아요. 질문 엄청 많아요. 제가 아까 네. 살짝 둘러봤는데 장난 아닙니다. 아니 이거 0점인데 뭐 말할 말이 있을는지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은밀한 개인교습 함께 해주신 분들 약간 지금 인터넷이 지금 너무 폭주해가지고 질문 받는 동안 하니까 인터넷 네. 폭주 약간 느려졌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람들이 몰려주고 있나 봐요. 네, 영태형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되네요. 보겠습니다. 아래부터 봐야 되나요? 아래부터 봐야 되는가? 저 페이스북을 잘 안 해서. 아 페이스북 안 하세요?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엄청 많이 하셨어요. 끝이 안 보여. 어디야 끝이? 같은데? 끝이 어디야? 위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계란 들고 갈 거야. 조심하십시오. 질문인가요? 아 가페농님. 네. 아 오늘 오셨죠? 계란 들고 온 거 아닌가? 단군님이 못 깬 고양이 마리오 깨신 소감은? 아 고양이 마리오요? 나 깼는데? 아 끝판 깼어요? 네 저도 깼어요. 쉽잖아요 게임이. 어렵지 않던데? 네. 그냥 막 하면 그냥 죽기만 하면 한 20분이면 깨던데요? 그래요? 네. 저는 25분 걸렸는데. 아 그러니까 오수시다. 잘하시는 분들은 뭐 1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가 워낙 피지컬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뭐 20분 25분이면 네 그렇죠. 네, 금방 마무리하는 거라서 쉽게 깼습니다. 네 이게 뭐 꽤 소감을 말한다는 게 되게 우스운 일이네요 저희에게는. 네. 냉면 노래 개인 방송 때 들려주셨던 냉면 노래가 있나요? 아 제시카 그 박명수 부른 냉면 한 소절만 불러주시죠. 아우 저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사가 냉면. 이러면 질문하는 거라면서 이상한 질문이 있어. 아니 질문 이러니까. 아니 질문 게임에 대한 질문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우님 의정부에서 보면 인사해도 되나요? 네. 인사하세요. 못 알아볼 거야 근데 아마. 그리고 뭐 뭐야? 일단 뭐 제가 걸러서. 네. 풍령이 큰가요? 당구형이 큰가요? 풍령이 저보다 2cm 크십니다. 네. 2cm라고 2cm. 심해 3대장 홀수 분량 품월량 중 잘생긴 순위 1, 2, 3위. 아 제가요? 저, 형이랑 홀수 형이랑 분량님 셋 중에. 당구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잘생긴 순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풍월형이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태형이 잘 생긴 것 같아요. 영태형이 생각합니다. 진짜 미남이세요. 미남은 귀염상이시라서 영태형이 제일 잘생긴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거기서 거기라서 두 분 다 두 번째는 그래도 분량님이 네. 나이가 좀 더 어리시지 않나요? 홀수 형보다? 그렇죠. 네. 홀수 형은 뭐 답이 없고 호신이 근데 젊었을 때 잘생겼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잘생겼어요. 네 맞죠. 살쪄가지고 젊었을 때 무슨 소용이야. 지금도 귀여우시잖아요 생긴 건. 네, 빡치면 또 사람이 에휴, 성격이 별로라서 네. 풍님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뭐 저 때문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구를 안 지켜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아. 북극에서 얼음이 다 녹으니까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실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제 때문이 아닙니다. 저도 형도, 수혜자예요. 형도 자연적으로 올라가신 거네요. 그렇죠. 어떤 이 흐름에 네. 몸을 맡기셔가지고 풍월량님 잭스 잘하시나요? 아니요 잭스 못하는데. 잭스 해본 적 없으세요? 아, 몇 번 해봤어요. 안 어울리시나요 본인이랑 템프가? 잭스가 평타 기반이라 베인도 그렇고 잭스도 그렇고 평타 기반을 못하시는구나. 네 평타 기반을 전 잘 못해요. 케이틀린은 곧잘 하시던데. 미드빵 미드빵 하는 거. 아 그거는 아 제가 못하네. 또 아, 얘기를 끄네 절절하게. 예? 아, 예. 미드빵에는 케이틀린이 좋습니다. 아, 궁도 있고 사거리가 기니까 얌시롭게 할수 있어요. 다음부터 케이틀린 하세요. 알겠습니다. 꼭 제가 케이틀린으로 다음부터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게임 질문 별로 없구만. 방송 안 하는 낮 시간에 뭘 하시는지. 방송하는 낮 시간에는 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밖에 나가는 일 같은 거 뭐 깨알같이 집안일을 좀 도와준다든지. 어, 역시 보통 그게 많네요. 그 뭐라지 홀수 형 뭐 심의 3대장 이런 질문들이 많네요. 네 아무리 홀수님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말년 노예랑 당군 노예 중에 누가 더 좋았나요? 병건이랑 당군이랑 둘 다 근데 노예 생활을 오래 안 해서 말년님 말년님 노예라고 하고서 어디 이상한 또 다른 데서 또 져가지고 아이들 계속 바꾸시더라고요. 아, 저는 한 30분 했잖아요. 민방 하시는 동안에 당군님이 노예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제가 확실히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실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형이 어떤 조언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아, 정말 진심이고 듀오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듀오는 하지 마세요. 우리 둘은 서로 상극이에요, 진짜. 듀오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랭하시고. 그러니까 서로 게임을 같이 안 해도 충분히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저는 네. 게임을 절대 안 하는 걸로. 이거 좀 민감한 질문인데. 아, 물어봐도 돼요? 갓벤이 좋나요, 낫겜이 좋나요? 갓벤. 인벤이 좋나요, 낫겜이 좋나요? 사실 원래 저는 이런 거 아, 이렇게 쿨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 둘 다 별로예요. 제가 제일 좋습니다. 네. 정말요? 네? 정말요? 인벤이 좀 낫지. 그래도 전 직장인데. 아, 그렇죠? 네. 네. 이따가 따로 또 얘기를 저희가. 네? 방송이라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 인벤이 더 좀 더 낫죠, 당연히. 아, 그래도 확실히 좀 몸담았던 거 지금 네. 아는 분들 많이 계시고. 낫겜은 제가 솔직히 낫겜을 뭐라 해야 되지? 인벤 다니고 있을 때는 낫겜 방송을 잘 못 봐서 뭐 그렇게 생각을 못 했어요. 아, 그래요? 아까 저랑 하는 저랑 하신 얘기는 다른데요. 아, 농담이고요. 아, 이거 농담이고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요. 와드 잘 박는 법 좀 알려주세요. 스마트 키. 저 와드 잘 못 박는데. 그러니까 질문이. 네. 아니 무슨 놀리는 것 같아. 와드 못 박는 사람한테 와드 잘 박는 거 알려달라 그러고. 질문다운 질문이 없어. 그러니까요. 괜찮아 아무거나 읽어주시. 장군님과 홀스님 자리에 차기 용왕님을 찜하면 누군가요? 용왕이라는 건 솔직히 누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붙여주는 거냐고요. 네,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제가 용왕 막 이런 거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황태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단도수? 탄식 봐라 이것들. 앞에서 탄식이 네. 와. 그러니까 연배가 저는 아직 용왕이라고 하면 왕은 아니고 왕은 아니잖아요. 무슨 드립왕. 감사합니다. 나탑죠? 나탑죠? 그게 뭐죠? 낫겜의 탑 뭐더라? 아, 제 입으로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낙겜의 탑은 저죠. 아 진짜요? 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컨셉 잡고 말한 건데 그게 유행이 된 거죠. 진짠가 봐요. 저 아까 내가 저기서 장난 포스가 장난 아니시던데 사무실에서. 저 왜요? 모실 쓰시더라고요. 지금 직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저분들이요? 네. 저분들은 직원들 아니에요. 지금 계신 분들은. 아 그 누구예요? 저분들은 그 다른 분들. 저희가 오늘 특별히 클랩 배틀 때문에. 아 직원들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포스가 있어 보였구나. 아, 나 직원들 사이에서 막 우뚝 서 보이셔서 장난 아니구나. 직원들 저 세게 지급해요. 같이 상종도 안 하려고. 아. 방송한 이후로 마지막 방송. 아 마지막 방송이 아니라 마지막 질문. 마지막 방송이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금량을 찍고 네. 그때 먹방 하셨잖아요. 네. 술 먹방. 네. 그때 드셨던 맥주 맛이 어땠는지. 뭐야 이 질문은. 아 그, 질문이 다 이상해. 깨질 맛 없어. 그 맥주는 제가 홈플러스에서 5병에 10,000원짜리를 사가지고 세 개 맥주 대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막 이름도 모를 맥주를 먹어서 뭐 아사히 뭐 이런 거. 뭐 맛있는지 모르겠던데요. 그리고 금장 찍었을 때 그 심정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제가 솔직히 금장 찍었을 때 너무 어이없었어요. 너무 쉽게 찍어져서 제가 솔직히 승급조 한두 번 저도 봤어요. 10번 이상 할 줄 알았는데 한 번 만에 올라와서 아 이러면은 나는 이제 무슨 콘텐츠 하지? 막 이러면서 아 콘텐츠 걱정을 네. 아 이렇게 쉽게 이기면 안 된다. 한 번 질까? 아니야 나는 나는 그렇게 막 일부러 그러진 않지면서 이렇게 막 온갖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운이 너무 좋아서 한 번에 금장을 달았는데 진짜 해수면 상승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굳이 잘해서 올라간 거라기보다는 그냥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뭐 흐름이 안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뭐 그러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금장을 달았는데 참 사실 금장 달면 애를 접으려고 그랬어요. 진짜요? 네. LOL을 이제 거의 쉬고 다른 게임에 이제 LOL은 정복했으니까. 금장이 정복. 뭐 상위 10%면 뭐. 아 본인 기준에는? 상위 10%면 정복이죠. 그래서 다른 게임을 하려다가 플래티넘이 욕심이 나더라고요. 지금요? 네. 그래서 아예 한때는 금장 5, 96점까지인가 갔어요. 아 봤어요. 네. 거기서 딱 떨어지니까 그냥 쭉 떨어지면서 그냥 힘이 빠져버렸는데. 그 앞으로 이제 플래티넘에 도전을 하겠다? 라는 걸 여기서 밝히시는 건가요? 최초로? 아니요. 그때 떨어지고 포기했다니까요. 아 포기하시고? 네. 즐겜 유저로. 그럼 앞으로 방송 계획? 시즌만 끝나기 바라고 있어요. 리셋! 네. 지금 리셋되기를. 도저히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LOL 말고도 다른 게임을 자주 하시잖아요. 뭐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도타라든지. 네, 뭐 도타2도 한 번씩 건드리고 있는데 도타2가 그것도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고 뭐 고양이 마리오나 스팀 게임 같은 거 아니면 새로 나온 온라인 게임 같은 거 이제 종합 게임으로 뭐 많이 해볼 생각이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런 게임들까지도. 네. 물론 LOL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지만. 그렇죠. LOL은 이제 주식이고. 다른 것들로. 네. 이제 반찬으로 다른 게임을 조금씩. 혹시 한 가지만 하면 또 이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 방송인데 솔직히 제가 LOL 방송은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요? 네. LOL 너무 재미없다고. 다른 것 좀 해달라고.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막 LOL 너무 지겹고 막 채팅창도 더럽고 그러니까 보기 힘들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네. 근데 그런 방송 게... 말고 다른 비 LOL을 하면 약간 시청률이 좀 또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LOL이 제일 많긴 한데 좀 재밌는 게임 하면 더 많이 보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뭐 사실 그래서 LOL은 솔직히 게임 내 채팅도 좀 그렇지만 우리 채팅창도 좀 더러워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답답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막 화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동화돼. 왜 저렇게 하냐고. 동화돼가지고 아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면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저도 좀 솔직히 그런 거 보면 좀 멘탈이 깨져요. 살짝 우울컥 하시는구나. 네.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너무 막 그러니까 애정으로 까는 것도 있는데. 너나 잘하세요. 애정으로 까는 것도 있는데 아니신 분들도 막 와가지고 막 까시는 분들도 있고 장난으로. 아 근데 사실은 게임하는 당사자는 되게 네. 그런 거 상처받는. 요즘에 멘탈이 좀 많이 약해져서 그래서 이제 다른 게임 했는데 똑같더라고. 뭔 게임이라도 까이더라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하는 게 나을 그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풍월량 영태형을 사랑하시는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영상 편지라도. 아 영상 편지요? 예. 음악 한번 잔잔한 거 있나요? 준비되면 이쪽 보고 하시면 돼요. 영상 편지 여기 아 뭐 울로 그러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돼요. 영상 편지를 위한
감정 유도로 와 들어간다. 시청자 여러분, 언제나 제 방송 재미있게 봐주시고 매일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천 좀 해라. 그리고 좀 추천을 안 해요 사람들이. 맞아, 하라고 해도 안 해. 노인 화력이 노인 화력. 맞아, 낙태 니네들도 추천 좀 눌러주시고. 추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랭킹이 중요하죠. 그래서 애정으로 까시는 것도 좋지만 또 이제 딜 조절을 못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또 이제 분위기 풍월량 말이 없다. 그냥 풍월량 삐진 거거든. 삐진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이제 애정 섞인 말도 또 부탁드리고. 방송 또 저는 평생 방송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가 방송을 주로 좀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다른 일을 하더라도 방송은 계속 취미로라도 계속 할 거니까 계속 쭉 오랫동안 재미있게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좀 눌러. 추천 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아, 귀여우세요. 귀여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간식하지 마. 간식하지 마. 웃자고 한 얘기야. 당구님은 귀여운 게 아니고 멋있으세요? 아닙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태형과, 저도 사실은 영태형과 많이 온라인상으로, 게임상으로는 얘기 많이 안 하고, 게임도 같이 많이 해봤지만,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마치. 실제로 보니까 어떤가요? 똑같아요, 그냥. 제가 대인기피증이 있어가지고. 정말요? 네, 대인기피증에 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아, 진짜로? 네. 거짓말이 아니고요? 맞아요. 밖을 잘 안 가요. 아, 정말요? 네. 아,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고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대인기피증 있으세요? 오. 아닌 것 같은데요? 대인기피증도 여기 어떻게 있어요? 여기 사람 많은데. 네? 사람 많은데 여기 어떻게 있어요? 아, 여기 시청자니까. 그런가? 제가 대인기피증이 있지만 시청자분들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많이 고쳤어요. 아, 정말로? 네. 아,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네. 아, 진짜예요. 아, 진짜 정말로? 아, 그런 게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대인기피증이 뭐 심하게 있는 건 아니고, 병적으로 막 그런 게 아니라, 네, 성격적으로 뭔가 심적으로. 네, 집에만 많이 오래 있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좀 밖에 나가면은 좀 그렇더라고. 적응이 안 되더라고. 사람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것도, 네, 있고 많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좀 말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방송하면서 많이 성격도 바뀌셨고. 네. 갑자기 분위기가 클리닉 분위기도 하고 약간 그런데. 감성적으로 가려니까 이거 안 되네. 아,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오늘 정말 대인기피증 없어요 사실. 아, 맞죠. 없어요? 대인기피증이 있는 게 아니고 밖을 나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아, 성격적으로. 그리고 그냥 낯을 많이 가려요. 그러니까 많이 어떻게 보면 대인기피증일 수도 있는데. 별로 안 친한 사람 앞에서 이게 말을 잘 못해요. 오늘도 좀 사실 말 못했잖아요. 별로 안 친하니까. 저요? 진짜 제가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아. 아니요, 재밌었어요 되게. 아, 그래요? 그래요? 한 번 더 나오시던가. 기회 되면. 네, 뭐. 형이 플래티넘 찍을 때 저희가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뭔가 계기가 있으면 저희가 한 번 더 모셔서 풍월형을 저희가 나이스 게임 TV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날이 조만간 또 왔으면 좋겠네요. 안 부르겠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정말로 저희야 언제나 부르고 싶죠. 나이스게임 TV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방송국이 없거든요. 아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네, 인벤 방송국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몇 개 있긴 한데 없대며 아까는 처음 없었죠. 아, 그렇죠. 최초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 요즘에 뭐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되고 또 아프리카에서. 아유, 방송 너무 길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근데 재방송 형이 방 인기 더 많아요 저희보다. 뭐가 많아요? 랭킹도 더 많지. 랭킹은 그 낮게임이 추천을 안 받아서 그런 거고요. 아니에요. 형님 개인 방송식으로 하시는 거, 저희는 사실 낮게임이 그리고 랭킹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이, 그래도 높으면 좋죠. 아, 여기서 왜 방송 회의를 하고 있지 우리가? 아, 그러니까 여기 높으면 좋답니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아, 그러니까. 네. 네, 추천 좀 풍월형 방송 좀 추천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아닙니다. 당군이 다 이끌어간다 막 이런 말이 있던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필요 없고 당군만이 다 안다. 다른 사람들 막 고생하고 막 이러는데. 아닌데요? 사실 저는 별로 하는 게 없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네, 지금도 카메라 잡고 있는 짱새라든지. 당군님이 독립하신다고 이제 방송 하나 차리신다고. 제가요? 네. 아, 채팅창에서 형이 하자고 했잖아요.
네, 하나 만들죠. 같이 하자고. 다푼 방송으로. 네, 날씨게임 TV 제치고. 아, 그러니까. 네. 하면 금방이죠. 옳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나와주신 풍월양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나 풍월양 형을 보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밤이 너무 늦었는데 이분도 어떡하냐. 뭐 알아서 가시겠죠. 뭐.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풍월양 형 뭐 이렇게 선물까지 보내주시고 먹을 거 이렇게 보내주신 풍월양 팬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이상한 소리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뭐죠? 저희 그 둘이서 방송 만든다니까 존재하고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카피디님! 카피디님이 그런... 다 하지. 솔직히 방송에 앉아서 말만 하면 되는 거. 맞아요. 네. 말만 하면 되지. 카피디님이 다 하는데. 네. 뒤에서 사실 저를 이끌어가는 스태프들이 많다는 건 네. 형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꼭두각시지, 꼭두각시. 인벤 네,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저희는 사실 보여지는 거고 뒤에 분들이 더 애를 그렇죠. 많이 쓰신다는 거. 그렇죠. 사실 뒤에 분들이 스태프들이 더 많이 고생하시죠. 아, 그럼요. 얼마나 고생하신대요. 네. 시청자분들하고. 아, 그럼요. 수습이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나 진짜 어떡해! 아, 영태형을 보러 오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은교 함께 봤는데, 저도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고, 네. 앞으로도 이 일을 계기로 저도 영태형과 좀 많이 더 친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체험 봤는데,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여기서 은교는 그만두지만, 영태형은 또 영태형 방송에서 여러분 계속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태형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니스와 함께하는 은밀한 김 교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